여러분들 모두 고기 좋아하시나요?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. 혹시 3D 프린터기를 이용해 스테이크를 뽑아 먹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일반적인 3D 프린터는 상용화가 되었고, 주로 높은 온도에서 녹은 필라멘트를 적층해 제품을 출력하곤 합니다.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필라멘트 재료는 플라스틱이며, 이를 통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죠. 하지만 이 필라멘트에 플라스틱이 아닌 다른 재료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? 스페인의 한 생명공학 기업에서는 식물성 단백질 재료들을 3D 프린팅 기계에 넣고 마이크로 필라멘트를 통해 고기 모양으로 출력해 소고기, 닭고기를 모방한 스테이크를 프린팅하는 것에 성공했다고 합니다. 이 스테이크는 식품의 내부 구조를 디자인해 일반적인 스테이크와 아주 비슷한 질감과 맛을 가지고 식물성 단백질로 만들어져 매우 친환경적이며 비건도 즐길 수 있습니다. 스테이크 이외에도 팬케이크나 디저트 등 아주 다양한 3D 식품 프린팅이 실현되어지고 있고, 사용자가 직접 제작하거나 개발한 이미지로 출력이 가능합니다. 앞으로도 다양한 식감과 형태를 구현할 수 있는 3D 식품 프린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점점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.